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신 것, 무명 씨의 집에 태어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언젠지도 모를 때 태어난 것, 그게 참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게 그렇게 참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삶의 매뉴얼을 보여주셨으니까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새로 마련하게 되는 것, 성탄절마다 좁은 날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자, 그런 다짐을 하죠.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요. 네, 성탄절은 그리스도교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비기독교권 국가에서도 아주 나라가 전체가 아주 들썩들썩하는 그런 절기로 지내죠. 이날을 명절처럼 보냅니다. 사실 저도 추석이나 뭐 설보다 성탄절이 훨씬 설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봐요. 그때가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이나 연인들끼리 같이 모여 식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죠.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모두 지키는 아주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입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모두 공존해 있다고 하는 것이 공휴일로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동방정교회는 1월 6일 혹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서방교회 전통에 속하는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죠.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Anno Domini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기가 이렇게 나뉜다는 걸 아니까 학생들에게 제가 가끔 질문하거든요. 예수님 언제 태어난지 아냐고. 그럼 가끔 학생들이 가끔 영년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영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냥 그대로 그 기준법을 받아들이면 AD 1년 정도에 태어났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지만 여러분 이미 교회에서나 다른 분들에게 많이 들었을 것과 같이 AD 1년에 태어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이분이 태어나시고 몇 월 며칠에 태어난지는 정말 잘 몰라요.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몇 월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며칠에 태어난지는 더더구나 모르고요. 오늘날처럼 달력이 보급되어 있고 시계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으니까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작가들 기록을 보면 초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절기가 있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살펴보면 복음서는 탄생, 예수님의 탄생보다 예수님의 고통과 부활에 대해서 훨씬 더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비교적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서 사이의 차이가 좀 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초기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의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 성탄절은 참 잘 지키는데 부활절은 좀 덜 지키는 거 보면 조금 기독교 국권 국가랑 우리랑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또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분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거를 모르고 지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언제 태어나셨나 하고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추적하기 시작하거든요. 신약 성서나 이후에 나온 그리스도교의 그 작품들을 봐도 그런 관심사가 점점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신약 성서에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게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바울 서신들이거든요. 바울의 편지들. 근데 바울의 편지들에 예수께서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정도만 있지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서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걸로 학자들이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의 성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나 누가가 이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요한복음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는데 여기는 뭐 많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서는 요한복음서의 신학에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면 이른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는 논쟁이 많아요. 어렸을 때 예수께서 이러저러한 기적을 베풀었다고 행했다고 하는 이른바 외경 혹은 위경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별로 신빙성을 주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기독교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탄생, 곧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세주의 탄생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게 조금 마음이 걸리고 또 더군다나 로마 황제의 탄생일 있잖아요. 이 생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복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비문 같은데 고대 그 로마 시대의 비문을 찾아보면 로마 황제의 탄생을 두고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데 예수께서 언제 탄생했는지를 두고 이제 2세기, 3세기 넘어오면서 드디어 관심을 아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3세기 들어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같은 분이 기록을 남겼는데 당시에 남긴 기록 보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추정하던 예수님의 탄생월은 4월이거나 5월 혹은 8월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이랑 완전히 다르죠. 12월이 후보로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과 관련된 첫 번째 기록, 거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4세기 중반이고요.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5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주교께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분이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였는데 거기에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이 도나투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신학이나 교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단으로 판정받은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신앙을 배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비타협적인 자세를 보인 아주 깐깐하고 완고한 분들이죠. 정말 아주 철두철미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록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나투스파는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전통에서. 그런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다는 것은 그들 이전에 이미 북아프리카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봐도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걸 봐도 12월 25일인 것을 절대로 추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누가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목자들이 밖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봄에 주로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겨울, 12월은 팔레스타인도 겨울인데 그때 들에서 양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추정했듯이 4월이나 5월, 심지어 8월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인터넷이나 이런저런 곳에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12월 25일은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로마의 농신제, 곧 농업을 관장하는 시인의 축제였는데 그것을 본땄다라고 하는 얘기죠. 인터넷 찾아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좀 폄하하고 싶은 분들은 로마의 농신제를 베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12월 25일이 똑같으니까 좀
그리스도교의 우월성 말하고 싶은 분들은 로마의 농신제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농신제가 12월 25일이긴 한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이 이제 유럽으로 번져나가면서 각 지역에 가거나 어떤 나라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신으로 숭배받고 있던 존재나 이런 것들에게 이른바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교로 다 편입하는 이른바 그리스도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때 4세기 중반에는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농신제를 꼭 따왔을까? 그리고 도나투스파가 농신제를 따온 12월 25일을 지켰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래전에 역시 농신제에 대한 주장만큼 오래된 주장을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신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마리아에게 수태 소식을 알린 날을 계산해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추정하는 전통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 수태고지라고 하죠. 흔히 일본식 말이긴 한데요. 수태고지를 받은 날이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이라고 추정하는데요. 니산월 14일은 로마의 그 태양력으로 바꾸면 3월 25일입니다. 사람의 임신 기간이 9개월 조금 넘죠. 근데 9개월로 쳐서 12월 25일이 예수께서 탄생한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3월 14일에 있었다. 그때 임신하신 것이고 9개월인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고요. 마침 그날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월 니산월 14일 말이죠. 탄생과 죽음이 해를 달리하지만 같은 날인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은 그날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육체의 생명을 얻은 날인 동시에 어머니의 자궁에 유비되는 무덤, 요셉의 무덤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12월 25일을 농신제와 비교해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지만 실상 그리스도교 초기, 기독교 초기에도 이미 예수님의 수태고지화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연결지어서 12월 25일을 추정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요.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념하는데 역사학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적 의미 역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길게 말하고 있는 복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서하고 누가복음서인데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서는 족보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을 소개하고 헤롯 대왕의 폭정을 얘기하죠.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열거하는 그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은 뭘 느끼시나요? 저는 그 족보를 쭉 읽어가면서 사람들의 기다림을 생각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구현될 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 비록 자기 눈으로는 구원을 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믿고 성실히 살고 자기의 후손에게 그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준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기다림의 결정체지요. 두 번째, 마태복음은 누가 참된 왕인가, 참된 왕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지은 죄로부터 구원할 분으로 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나 헤롯 대왕 같이 폭정과 폭압을 일삼는 왕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난 왕,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서의 고백이거든요. 아기로 오셨다. 희생자들과 함께 오셨다. 희생자들의 운명을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서가 말하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으면 우리는 늘 우리가 비록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받은 약속을 내 후손에게, 내 이웃에게 약속을 나누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의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참된 왕을 기다리는 거죠. 이 참된 왕을 닮아가는 겁니다. 참된 왕은 어떤 왕이냐?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부와 명예로 다른 사람을 압살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기로 와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성탄절을 기뻐한다는 건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공유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서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마리아 찬가라고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서 1장 46절에서 55절이죠. 이것을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그대로 읽으면요, 저 나사렛의 한 소녀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가 이 여정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주린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찬가가. 시골에 사는 한 여인, 한 소녀가, 소녀죠 요즘으로 하면, 한 소녀가 그냥 자기 혼자 어떻게 될지 이 고민과 고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자기의 태에 두면서 모든 사람이 부르고 싶은 구원자의 모습을 고대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탄의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이 개인화되고 사유화되고 기복화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복하고 싶고 나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부른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 부른 노래를 한번 곰곰이 들어보면, 아, 신앙이라는 거 하는 것은 주린 자, 고통받는 자, 비천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였구나. 그리고 완전히 이 소녀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잖아요. 자기 몸을 내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걸 보고 아, 참 이게 성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마태복음서는 동방의 박사,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예물을 아주 대단한 걸 갖고 오잖아요. 황금, 유향, 몰약을 갖고 와서 경배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옵니다. 목자들은 당시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제일 먼저 선포된 것이 이 목자들이고, 그 소식을 받은 목자들이 달려와서 아기 예수를 찬미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알려진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응하고요. 한 사회에 기쁨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그 사회에서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의 기쁨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부가 넘치고 넘치면 비로소 아래에 가서 차고요. 한 사회에 고통이 들이닥치면 이른바 하층, 고통받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부터 고통이 들이차서 맨 위까지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구원의 깊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소식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도, 비천한 사람들도, 주린 사람들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성탄은 이런 사람들의 축제였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 보면 성탄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름다운 구절이 요한복음서 1장 11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서 1장 11절은 요한복음의 성탄이라고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뜻 엿볼 때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한순간, 어떤 한 장면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을 뵈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 두려움, 좌절, 절망, 허무 그걸 떨쳐버리고 아, 그분을 뵈니 외아들의 영광이구나. 그분을 보니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보는구나. 그렇게 감격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을, 이 간절한 바람을 담아내는 게 성탄이죠. 저는 올해 성탄절 여러 가지 불길한 이야기, 전쟁과 고통의 이야기, 빈곤과 슬픔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님, 외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이 성탄절에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